안 될까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라. 안녕하세요. 월급이 모자라 이지호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죠. 저도 겨울옷을 막 꺼내 입으면서 보니까 안 입는 옷들도 굉장히 많고 버릴 옷들도 진짜 많은 거예요. 이 옷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버리자니 좀 아깝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헌옷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월급이 모자라에서 준비한 부업은 헌옷으로 돈 벌기입니다. 저도 이제 옷을 좀 챙겨왔고요. 저희 팀원들이 조금씩 옷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의 옷들이 모였는데요. 이게 진짜 다 멀쩡한 옷이에요. 찢어지거나 못 입는 옷은 아예 수거가 안 되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은 입기도 좋고 귀여운 이것도 솔직히 멀쩡해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판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헌옷을 파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근 고물상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헌옷을 수거하는 매입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헌옷을 매입하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했는데요. 왜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활용했을까요? 일단 중고거래는 너무 어렵잖아요. 중고거래 하려면 착샷도 올려야 되고 언제 샀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거래는 저희가 패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근 고물상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업체나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밖에 안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직접 가져가야 되고 약간 단가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인터넷 업체에 매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kg 이상 옷을 모으게 되면 직접 수거를 하러 오세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무려 4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인터넷 카페를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kg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봉투가 다이소에서 산 90리터짜리 종이 봉투거든요. 그거가 이제 하나 반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20kg가 된다. 그리고 약간 20kg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헌옷뿐만 아니고 여기에선 뭐 신발도 모으고 카펫도 모으고 뭐 커튼도 모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 20kg이 금방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터넷 업체에 가입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해주시면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무게를 재고 매입을 해가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업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러 오시거든요. 한번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헌옷? 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국내에서 구제시장이나 이런 데서 먼저 쓰시고 나머지는 다 해외로 보내주시면 20kg 되시고. 안 될까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건해드리는데 20kg 되라 대라 물릴까? 그럼 지역마다 이게 단가가 다른 거예요? 각 업체마다 다르니까. 아, 업체마다 다르. 환절기 때 이때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미리 추워져가지고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수거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 보니까 이맘때쯤에 좀 많이 좀 올리고 많이 나올 때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러면은 뭐 하루에 평균 이런 16개요? 15개요. 근데 진짜 가벼운 느낌이에요. 저희는 되게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청바지가 들어가면 이 정도가 되면 40kg, 50kg 되거든요. 근데 저포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헌옷 판매 부업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과연 얼마나 벌었을지 궁금하시죠? 해리피디를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피디 나와주세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헌옷 20kg을 모아서 무려 8,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업 추천일까요? 비추천일까요? 저는 추천입니다. 일단 집이 진짜
집에 겨울옷이 엄청 많았고 정리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수북히 쌓여있던 옷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추천의 이유를 꼽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거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다는 점도 추천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수거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가시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도 헌옷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 입으면 버려두고 또 쓰레기가 될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시면 재활용 재사용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부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옷장 안에서 묵은 옷들을 팔아가지고 돈도 버시고 나누는 기쁨도 실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부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